부여에서 전통공예 문화마을 자웅길을 만드는 안녕하세요. 공예가 박경아입니다. 스스로 자 따뜻할원이에요. 스스로 따뜻해지다거든요. 예전에 영화로 왔던 마을이 그런 예전의 온기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빈집 공간에 하나하나 문화적인 일을 넣고 있는 거예요. 담배가게였다가 버려진 곳은 서점이 됐고, 술집이었던 수어로그 카페가 되고, 국밥집이었던 곳은 숙박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버려져 있는 상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원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벽화를 그려놓고 하는 것들은 되게 재생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관광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는 터전인데. 우리 마을은 상권이었고, 이 상권이 다시 번성되기를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일단 다 없어. 제가 처음 왔을 때 하루에 사람을 2명 이상 보기가 어려웠고, 차가 이렇게 하나도 없었어요, 거리에. 지금 거리에 차들도 많이 생기고, 가게들도 다 새로 생긴 거예요. 공간 안에서 전통 공예를 다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 수어록은 소반이 있고, 비단 방석이 있고, 작가가 만든 그릇이 있단 말이죠. 공간 자체에서 보고 먹고 자는 행위를 통해서 전통 공예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자웅길을 기획을 한 거고요. 한옥은 원래 예쁘다. 우리가 예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예쁜 모습을 찾아내는 거. 아름다운 외관을 최대한 살려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조립식 판넬을 갖다 붙이고, 페인트를 덧칠하고, 회벽 자체가 예쁜데, 왜 회벽을 없애고, 그게 과연 맞는가. 그 대신 안전하게 쓸수 있게, 현대에 맞게 하면서, 그 안에 또 이제 공간들을 채워놓고, 그 안에 기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전통을 접할 수 있게. 50년, 100년 된 한옥을 시골에서 그냥 막 부셔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추운데, 가난했을 때 그냥 집이야. 고생이야, 저 집은. 그분들은 이게 이쁘지 않아. 그러니까 농사를 해도 줘야지, 그게 막 부셔. 내 전국에 버려진 아름다운 한옥들이 다 지역마다 한옥의 모양도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는 게다 없어지고, 다 그냥 똑같은 건물, 막 검정색 징크 건물도 들어오고, 그래봐요. 그럼 여기 부여에 왔는데 막 서울 같아. 누가 여기로 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문화적인 것들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점에서 전시도 하고, 독자 사인회도 하고, 그런 북콘서트도 하고, 처음에 이런 거할 때, 시골에서 누가 온다 그런 걸 하냐,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누구 별로 오지 않아도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시와는 다른 경험을 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서점과 갤러리 같은 가장 기본적인 문화시설이 없는 곳에서 자꾸 청년들을 살으라고 하면 안 돼. 리틀 포레스트는 3년이면 끝난다니까요. 3년을 못 버티고 넘어가는 이유는 문화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래요. 청년이 내려와서 살기를 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걸 넣어줘야지. 내가 자주 가는 빵집, 내가 자주 가는 맥주집, 내가 자주 가는 서점, 이것도 다 문화시설인 거고, 자주 가는 공연장, 갤러리, 이런 것들 같이 동반돼야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아, 나 여기서 살고 싶어요. 봐봐요. 자연과 문화가 동반돼. 그럼 진짜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와서 빈집, 빈상가를 재생하면 창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신규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멀리에서 와서 살게 돼요.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창업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생겨나죠. 빈집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이 충족이 되면서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저는 이게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방의 비즈니스는 조금 더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도시는 사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컨텐츠를 잘 만들어오면 그게 오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부여는 이제 인구가 6만 5천인데 80%가 노인 인구란 말이죠. 그러면 소비를 할수 있는 인구가 너무 적다는 소리예요. 도시의 관광객들이 오게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만드는 거 플러스 홍보, 모객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고, 서울에서 1년이면 될 게, 여기는 약 3년이 걸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힘들지만 자리를 잡히면 변동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유행도 빨리 바뀌고 그러면 뭐 월세도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위험이 덜한 반면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지방에서만에 국한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저는 서울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주기적으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야가 넓혀지고 아이디어가 넓어지니까 많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서울에 계속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너무 그 안에서만 갇혀 계시지 말고 지방에서도 본인들이 잘하면 컨텐츠가 좋으면 얼마든지 모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지만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시의 반짝임은 여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또 별의 반짝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전국의 많은 곳들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저는 서울에서 경험치들이 쌓여있는 그런 청년들이 또는 어른들, 은퇴 후 귀촌도 저는 되게 환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내려와서 이 안에 컨텐츠가 쌓인다면 훨씬 저는 지방도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삶도 조금 더 다른 풍요로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